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요 인동과의 백당나무하고 배암나무, 그리고 장미과의 이누리나무, 이렇게 세 종류의 나무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이 백당나무하고 배암나무는 같은 인동과 식물들이니까 두 나무는 비슷하다는 것은, 같은 과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왜 장미과가 들어가고 장미과에 이누리나무가 들어갔느냐 하는데, 아, 요새 나무는 보면 잎의 모양이 세 갈래로 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결각을 가지고 있고, 열매도 지금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어서 빨간 열매의 크기도 비슷하고 잎의 모양도 비슷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고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오늘 요세 나무를 사진을 펼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새 나무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백당나무죠. 백당나무는 공원 같은데, 집 주변에 공원 같은데 아주 많이 심어서 기르기 때문에 백당나무는 우리 흔하게 보는 거죠. 흔하게 보는데, 먼저 이 백당나무의 잎을 먼저 보면은 잎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결각이 생기는데, 여기 결각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당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백당나무하고 너무나 똑같은 백당나무도 인동과인데, 배암나무라고 하는 요 나무도 바로 인동과죠. 같은 인동과이기 때문에 꽃의 모양도 비슷하고 열매도 다 똑같은데 잎의 모양까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잎의 모양을 보면 배암나무도 조금 전에 보았던 백당나무와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결각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결각이 있고 여기도 결각이 있다. 이런 결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 결각을 보면은, 잎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잎의 모양이 백당나무의 잎도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배암나무도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동과 식물 두 가지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누리나무는 장미과라고 했죠. 장미과이고, 요 이누리나무는 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요거는 사과나무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야생 사과의 일종이다.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사과의 일종인데, 요 잎도 보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두 나무하고 거의 비슷하죠. 배암나무나 백당나무의 잎처럼 결각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커다란 결각이 세 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잎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새 나무는 잎의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이누리나무는 장미과이기 때문에 보면은 잎의 모양은 비슷했지만은 바로 여기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요거 보면, 요것을 우리들은 턱잎이라고 하죠. 턱잎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지가 있고, 요게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고 가지에서 이렇게 입자루가 나오고 잎이 달리는데, 요 부분 바로 갈라지는 여기 입자루, 요 빨간 색깔이 입자루입니다. 여기 요 빨간 색깔이 입자루인데,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입자루가 나타나는데, 입자루의 요쪽하고 양쪽에 입처럼 잎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들이 달리게 되는데, 양쪽에 달리는데 이것을 턱잎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턱잎이고 한자로는 타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턱잎이 입자루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아주 길쭉한 줄을 그어 놓은 듯한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우리말로는 줄 모양이다 해서 줄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쭉 그어 놓은 것 같다 해서 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줄 모양의 줄을 그어 놓은 듯한 이러한 터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놀이나무인데, 우리 백당나무의 터깃을 보면 너무 재밌죠. 백당나무의 터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 길쭉한 막대기 같이 생긴 이러한 돌기처럼 생긴 요것이 바로 터깃입니다. 이러한 터깃은 요게 보면 터깃을 좀더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자루가 나오고, 요 잎자루의 끝에 잎이 달리겠죠. 잎이 달리는데, 잎자루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돌기가 길다란 막대기 같은 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요것을 바로 한자로 타겹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터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터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게 바로 백당나무. 요거는 인동과의 백당나무는 요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요 잎자루에서 보면은 잎아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배암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암나무도 터깃을 보면은 터깃에서 요렇게 보면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자루가 이렇게 나오고, 잎자루 아래쪽에 보면 이러한 터깃이 나타나죠. 이 터깃의 모양이 좀 특이하고 신기하게 생겼죠. 이러한 터깃이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인동과 식물들의 백당나무하고 배암나무의 터깃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놀이나무는 그 터깃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러한 줄골의 잎처럼 생긴 줄골 선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자루에 보면은 여기에 백당나무의 잎자루를 먼저 보겠습니다. 백당나무의 잎자루를 보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가지가 있고 잎자루가 이렇게 있고, 잎자루 끝에 잎이 달리죠. 이렇게 잎이 달리게 되는데, 이게 잎자루의 끝부분, 그러니까 잎 밑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게 바로 이 잎밑인데, 잎밑부분에 잎자루에 보면 이 초록색에 뭔가 이런 뭔가가 보이죠. 이러한 돌기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선체라고 합니다. 선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샘물질들, 초록색의 샘물질들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네 개의 샘물질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선체라고 할때이 선자는, 한자 선자는 바로 우리말로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옹달샘 할때 물이 퐁퐁퐁퐁 솟아 올라오는 것을 샘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옹달샘 할때그 샘자입니다. 그 샘이고, 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체, 샘물질이 이렇게 네 개씩 있는데, 요 샘물질에 물방울이 퐁퐁퐁퐁 솟아 올라온다. 그런 뜻입니다. 샘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물방울이 솟아 올라온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랗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을 아주 자주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이러한 샘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당나무죠. 백당나무이고, 이 배암나무도 마찬가지로 인동과 식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잎자루가 올라오고, 잎자루 끝에 잎이 달리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개의 샘물질을 가지고 있다. 조금 전에 백당나무는 네 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배암나무는 두 개의 샘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네 개가 됐네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요거 두 개라는 말이 두 개의 샘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잎에서 두 개고, 여기는 보면은 네 개가 맞습니다. 여기 두 개가 보이고,
여기도 두 개가 보이고 여기도 두 개가 봅니다. 좀 크게 보일까요? 크게 보면 분명히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샘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샘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배암나무하고 백당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놀이나무는 그러한 샘물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놀이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이 이렇게 피는데, 요건 백꽃하고 똑같은 형태의 이러한 꽃을 피게 되는데, 이러한 꽃을 요게 보면은 요게 암술도 있고, 요렇게 암술은 요렇게 생긴 암술인데, 요렇게 생긴 암술이 여기는 세 개가 보이고 여기도 여기는 두 개가 보입니다. 여기 지금 두 개가 보이는데 암술대가 두 개가 보이고 수술대가 열 개가 있게 되는데, 수술대가 열 개가 있고 암술대는 두 개에서 네개 정도의 암술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암술도 가지고 있고 수술도 가지고 있는데, 수술이 열 개나 있으면서 수술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꽃밥도 가지고 있습니다. 꽃밥도 가지고 있고, 이 꽃밥 속에는 이렇게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이렇게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이 암술은 여자의 기능을 다하고 수술은 남자의 기능을 다해서, 그래서 암술과 수술이 모두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이 두 개다.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두개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쌍성꽃이라고 하는데, 요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쌍성꽃 하나가 열매 하나, 여기도 쌍성꽃 하나가 열매 하나, 여기도 열매 하나, 여기도 열매 하나.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많은 숫자의 열매가 달리게 된다. 이렇게 한 지점에서 꽃대가 나오고, 이렇게 꽃대 끝에 꽃이 달렸듯이 요게 열매가 되면 여기는 꽃대가 열매 자루로 변하게 되고, 열매 자루가 되고 열매가 많이 맺힌다. 이렇게 꽃의 숫자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성화라고 하는 쌍성꽃입니다. 성이 두 개다. 거기에 비해서 이 백당나무는 보면 특이한 백당나무. 요 꽃은 보면은 요게 쌍성꽃은 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양성화라고 하는 쌍성꽃.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양성화. 성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성이 두 개다 해서 우리말로 쌍성꽃인데, 요 많은 찰찰하게 보이는 요 꽃을 쌍성꽃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이렇게 둘레에 있는 이렇게 하얗고 커다란 꽃이 보이는데, 요것은 장식꽃이라고 합니다. 요 장식꽃은 자세히 보면은 요 장식꽃 하나를 좀더 크게 보면 요런 모습이 되는데, 요 꽃에는 수술도 보이지 않고 암술도 보이질 않습니다. 암술과 수술이 없는, 그래서 이 꽃은 성이 없는 꽃입니다. 암꽃도 아니고 수꽃도 아니다. 그래서 성이 없다 해서 무성꽃, 무성꽃이라고 하고 무성화라고 하고, 또요 꽃은 꽃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요 꽃의 기능은 벌과 나비나 벌레들을 불러 모으는 기능만 하고, 요 기능이 끝이 나면 요 꽃은 뒤집어져 버린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집어져 버리는데, 지금 요 상태는 지금 꽃이 활짝 피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쌍성꽃이 활짝 피어 있기 때문에 꽃이 똑바로 잘서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 꽃이 뒤집어져서 뒤집어지게 된다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식꽃입니다. 장식꽃이고, 요 속에 들어 있는 쌍성꽃은 여기 장식꽃 아래에 크기가 요만하게 작은, 요게 이제 쌍성꽃이죠. 요 쌍성꽃인데, 쌍성꽃 하나를 보면 요런 모습으로 피게 됩니다. 요런 모습으로 피게 되는데, 꽃을 요꽃 하나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수술대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수술대 끝에 요런 자주색의 꽃밥이 이렇게 또 다섯 개가 있고, 요 꽃밥은 꽃이 핀과 동시에, 꽃이 펼쳐진과 동시에
요 수술 꽃밥은 터져버려서 이렇게 하얀색이 되고, 이렇게 하얀색이 되고, 좀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요 꽃은, 요 꽃은 보면은 수술대도 여기에 있고, 꽃밥도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여기에 이러한 암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암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수술은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쌍성꽃이다. 그래서 성을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쌍성꽃이기 때문에 이꽃 하나는 열매 하나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꽃 하나가 열매 하나, 꽃 하나가 열매 하나, 꽃 하나 열매 하나, 꽃 하나, 열매 하나. 그래서 꽃 하나씩이 다 열매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요즘 요 모양 보여 요 모습 요 모습의 열매를 만나면 와, 정말 예쁘다. 반짝반짝 윤기가 짜르르 흐르면서 빨간 열매들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모습은 정말 맛있게 보이죠? 맛있게 보이는데, 요거 제가 먹어보질 않아서 그런데 맛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인데, 요 열매 하나는 굳은씨 열매라고 합니다. 핵과라고 하는데, 장미과 식물, 아, 요 인동과 식, 요거 지금 인동과의 백당나무죠. 인동과의 백당나무인데, 요 열매는 굳은씨 열매라고 해서 열매 하나의 모양, 열매 하나의 구조가 굳은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이기 때문에 복숭아의 열매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열매 하나가 복숭아의 열매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요 열매를 복숭아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요 열매도 복숭아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우리가 복숭아를 딱 깨물어 먹을 때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깨물어 먹는 순간에 거기서 액즙이 많은, 즙이 많이 나오는, 달콤한 즙이 나오는 열매 살, 과육이 요 속에 들어있죠. 과육이 들어있고, 그 과육 속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다. 그래서 씨앗이, 요게 암술이 하나였기 때문에 요 속에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는데, 씨앗은 납작한 달걀 꿀이면서 요 씨앗은 단단하고 딱딱하고 굳어있다.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다 해서 씨앗이 굳어있다. 요런 씨앗이 굳어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요것을 굳은씨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핵과라고 합니다. 요것이 바로 백당나무의 열매인데, 이 배암나무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굳은씨 열매죠. 굳은씨 열매이기 때문에 똑같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똑같은 백당나무와 배암나무는, 요건 배암나무인데, 배암나무는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요 배암나무는 조금 전에 보았던 백당나무와 달리 주변에 있는 하얀색의 장식꽃이 없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백당나무는 여기 가운데에 쌍성꽃이 여기 많이 있고, 가장자리에 커다란 장식꽃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삥 둘러싸죠. 장식꽃이 둘러싸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 배암나무는 요 보면은 장식꽃이 하나도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배암나무입니다. 그래서 장식꽃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 속에 있는 쌍성꽃만 가득 가지고 있는 것이 배암나무입니다. 그래서 배암나무의 꽃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꽃이 피는데, 요꽃 하나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백당나무의 쌍성꽃하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꽃잎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꽃잎 안에 이렇게 수술대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도 다섯 개가 있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요 부분에 보면은 요게 암술도 보입니다. 요 암술은 나중에 꽃잎하고 수술이 떨어지면은 요 암술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는 요 암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고, 수술은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 성이 두 개다.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쌍성 꽃이기 때문에 요꽃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열매 꽃 하나가 열매 하나, 꽃 하나가 열매 하나, 꽃 하나가 열매, 꽃 하나가 열매 이렇게 해서 요 꽃의 숫자만큼 꽃의 숫자 엄청 많은데 요 많은 숫자만큼 요것이 모두 다 열매로 변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배암나무죠. 배암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누리나무는 쌍성꽃만 있고 물론 장식꽃은 없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새나무는 이누리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누리나무의 열매는 배 모양 열매죠. 아까 이누리나무는 꽃이 필때꽃 하나의 모습이 배꽃하고 비슷하다. 배꽃을 닮았다 해서 요 열매는 이렇게 배 모양 열매라고 합니다. 요 한자로는 이과라고 하는데 요 이자는 배꽃을 뜻하고 과자는 과일을 뜻하죠. 그래서 배꽃이 피는 과일을 배 모양 열매라고 하는데 요 열매는 배의 열매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이 자, 아, 요 배암나무나 백당나무는 굳은시 열매이기 때문에 굳은시 열매이기 때문에 요 열매들은 복숭아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었지만은 요 이누리나무는 배 모양 열매이기 때문에 배와 같은 열매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 모양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배를 우리가 깎아 먹을 때 배를 칼로 이렇게 깎아서 껍질을 벗겨내고 요것을 먹을 때 요것은 그리고 요것은 조금 전에 제가 사과, 야생 사과의 일종이라고 했는데 야생 사과의 일종이지만 열매를 분류할 때는 배 모양 열매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배의 열매하고 똑같이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을 칼로 우리가 깎아서 먹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열매살이 아삭아삭하고 아삭아삭한 그러한 열매살이 들어있고 열매살 속에는 이러한 석쇠포를 가지고 있다. 여기 석쇠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석쇠포의 숫자가 아주 숫자가 적고 미미하게 숫자가 적고 석쇠포의 모양도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요 말루수 속의 특징이죠. 말루수 속은 사과나무 종류들의 특징입니다. 사과나무의 열매처럼 여기에도 석쇠포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희미하고 흔적만 남아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누리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배암나무나 백당나무는 굳은씨 열매다. 그래서 열매 속에 커다란 씨앗이 요 속에 딱 하나가 들어있다 하는 하나가 딱딱한 열매가 굳어 있는 열매가 들어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새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